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진출 상담센터 이지훈 센터장입니다. 저는 지금 20년 차 직원이고요. 지금 해외 진출 상담센터의 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 진출 상담센터의 방대원 사원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 6개월 차 된 미생이고요. 네, 우선 막내 일을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무엇보다도 대외관계도 되게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관으로 모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셨는데 제가 만나보신 상관분들 중에서는 제일 인자하시고 동료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사소한 것부터 이제 뭐 깊은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센터장의 기본적인 업무는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담 파트랑 이제 해외 시장 조사 파트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면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맥가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팀에 컴퓨터가 안 되거나 혹은 뭐 팀에 과자가 없거나 커피가 안 떨어지면 제가 다 주문하고 채워놓고 그리고 저희 수출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상담위원님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사원 오늘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1일 센터장인데 오늘 제가 한번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해보세요. 예. 저희 해진센터가 우선 경남지원단이랑 함께 협업사업을 하나 추진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남지원단에 있었던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상하고 있는 해외무역과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해외무역과는 특정해서 지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지정을 안 해놓은 거고. 이게 전부 매출액으로 잡힌다는 거죠? 7,500만 원.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물어보는 게 조금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시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회계상 수고 좀 해주시고. 예.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어휴, 위원님, 저 찾으셨죠? 예. 불편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아, 네네.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이쪽 그 국가 분류 체계가 콜 상담에 들어오는 콜 분류 체계하고 국가 지역 정보에 나와 있는 국가 분류 체계가 약간 상이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좀 착각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청을 드리려고 불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이해했고요. 네. 고객들 불편 상황이 없도록 네.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맞다. 미션지가 있었구나. 매주 금요일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저희 그 해시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개 고객에 대한 유입에 대한 이제 홍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네. 새로운 신규 고객의 유입이 조금 저조한 편이어가지고 네네. 제가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네. 메뉴는 유료기 때문에 아 유료군요. 네네. 네 유료죠. 네. 유료기 때문에 며칠 목표가 있어서 저희는 판매 해야 되는데 18, 19년도에 순고객 저희 코트라에 오시기 전에 네. 그때 예, 이용했던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네. 저희 이번에 그 영상 매뉴얼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 만드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무역투자 24 써보셨죠? 아, 그쵸. 네. 무역투자 24. 네네. 애로사항도 보셨죠? 애로사항. 어떤 애로사항이?
저희 사업 신청 네. 생성부터 네네. 단계별로 나눠서 10개 영상을 네네. 만들었어요. 10개나 만드셨군요. 네. 네. 불만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네. 사장님이 그 방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 제가 128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그렇죠. 방어를 해야 되는군요.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보면서 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선생님 머리 하셨는데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시니까. 아, 힘드시니까.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안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요? 흰머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술로 해결하고. 아, 술을 다음에 저랑 같이 한잔 하시죠.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하신 것들 제가 반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출 영향 기업국의 상담 내역 분석하신 거 한번 오늘 들어볼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출 역량 기업 고객 상담 내역 분석 관련해서 분석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코트라 고객 상담과 이제 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진정으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사업 수요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첫 번째는 상담 분류, 두 번째는 키워드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분류 분석을 연구를 해보니까 수출 역량에 관계없이 코트라 사업과 무역 관련 상담 문의가 80% 이상 비중을 차지해서 사업이나 무역 관련 상담 문의에 좀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분석한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 없이 한 건 아니죠? 목적이 뭐였지, 이 분석에? 분석 과정만 했잖아. 네. 분석 목적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게 어떤 사업적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그쵸. 신규 사업 예, 예. 아이디어는 어떤 내용을 줄 수 있는지를 네. 알아보기 위해서 그쵸. 그건 마음에만 있네? 여기 보고서에는 없잖아. 그죠? 그 계획을 좀 담아주시고요. 네, 그 향후 계획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스토리들이 다 여기 있잖아. 그죠? 요 품목에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팀 있죠? 그 팀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봐야지. 지금 내가 이거 하는 말 이지훈 사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선배 이렇게 혼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걸 가져와야지. 하다만 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훈 씨 다시 기회를 줄게요. 한번 봅시다. 다음 주까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점심으로 먹어봐야겠네. 네. 네. 밥 먹고 있는데 또 들어오시네. 아이고, 이제 보고 드려야 돼. 예. 지난주에 미리 하시지, 왜? 지금 하셔가지고. 오늘 해가지고. 오늘 끝나가지고. 예. 내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 준비했거든요. 네네. 저번에 지적 주신 사항 기억나시죠? 네네. 아이고야. 한번 봐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DX의 일환인 거죠, 그렇죠? 그쵸, 저희가. 그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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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이번에 네. 좌석 배치도 바꿀 거 있죠? 예. 자리가 안 좋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뭐 불만 있게 가진 분이 많아. 응? 그 자리 그 배치도는 동원 씨가 한번 다시 한번 짜주세요. 다시 짜서 예. 제가 다시 올릴게요. 예, 다시 한번 짜주고. 네,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또 찾아오시네. 예. 저는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이 서면 기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네.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죠. 맛있게 드세요. 가장 가까운 김현 씨가 화심터 내역을 센터장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센터장님께 메시지를 좀 넣어주시면은. 저 센터장님에 대한 생각. 응? 영상 편지 한번 남기세요. 아, 영상 편지 좋네요. 방 센터장님이랑 제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아, 거리감이. 센터장님 되시고 나서 일부러 저한테 말을 안 한 거. 너 지혜가 높아지셔서.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원래는 바로 맞은편이었다가 이제 본인 이제 실 있다고 해서 이제 아예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밖에 순찰도 안 오시고. 아, 순찰. 아, 순찰이란 말. 순찰. 그냥 먼저 메신저를 이렇게 걸어 보시면은 매우 반가워 하시면서 진짜로 경황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다고 생각을. 코트라 조직 자체가 이제 해외랑 국내 근무를 왔다 갔다 이제 순환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을 때마다 이제 조직 문화가 3년, 4년 막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한국 문화도 바뀌고 조직 문화도 바뀌니까 약간 동기들 사이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먼저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 안 된다, 뭐 권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약간 금기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센터 와서 이렇게 너무들 다들 밝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해주셔가지고 선생님, 저희 강동현이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뭐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아니 뭐 다들 오늘 이제 와주셔서 고맙고 동현 씨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수고 많아가지고. 네. 아, 제가 여기 인턴 생활이 사실 첫 경험, 사회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진짜 서툴고 헤매고 뭐 어리버리도 많이 했었었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경험 얻을 수 있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좋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롤링페이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뭐 저희가 읽는 것보다 이 중에 있는 거 한 두 개만. 아, 제가 직접 읽는. 아, 한번 읽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눈 가는 대로 그냥 해서 감동적인 거를 딱 두 개만 픽해가지고 딱 읽어주시면은. 동혁 씨, 일한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줘 감사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항상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뭐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 하시죠. 예. 하나, 둘, 셋. 들어오시죠. 그렇게 느꼈어요. 빨리 와요. 아유, 이지훈 선생님 빨리 오셔야죠. 지금 6시가 넘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빠져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센터장 역할로 이제 보고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오늘 모처럼 사원으로서 수출상담전문위원회 애로 해결 지원 등의 그런 역할, 롤을 좀 하면서 팀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발로 뛰던 그런 옛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집에 가면 엄지발가락 양말이 빵꾸가 나 있었거든요.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좀 땀을 더 많이 흘리신 것 같아서 날이 그런 건지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나중에 양말 확인해보면 알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이제 책상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많으시고 보고가 워낙 많으셔서 힘들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와 비슷하게 뛰어다니고 보고하러 가시고 여전히 겸손하셔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저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신입사원의 역할이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레벨이 좀 높은 차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안목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제가 좀 약간 코치를 좀 많이 해주면은 더 안목을 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제가 오늘 새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하루 진짜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센터 이렇게 힘들 줄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 센터장님, 예,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어, 좋죠. 체인지 업! 고트라!